에도 시대 다이묘들을 가장 몸살이게 만드는 막부의 처분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제약이나 처벌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이액기로 불리우는 영지 몰수 처분이 가장 무서운 형벌임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영지 몰수 처분이 내려지면 다이묘뿐만 아니라 번에 소속된 사무라이들도 모두 실업자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면 상인들을 공포에 떨게 만드는 막부의 처분에는 어떠한 것이 있었을까요? 사무라이에게 영지 몰수라는 치명적인 처분이 있었다면 상인들에게는 재산 몰수라는 돌이킬 수 없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전국시대 말기와 에도시대 초기의 혼란했던 과정 속에서 기회를 잡아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막대한 부를 축적한 상인들을 검소하게 살지 않고 사치했다는 이유로 도쿠가와 막부가 해당 상인을 추방하고 모든 재산을 몰수해버렸던 처벌, 개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노가타리. 다이묘에게 가이액기라는 처벌이 있었다면 상인에게는 개쇼라는 처분이 있었습니다. 개쇼는 본래 주인이 없는 곳이라는 의미인데요. 가마쿠라 무로마치 시대에는 영주가 죄를 지어 몰수된 토지를 의미했습니다. 에도 시대에 들어와서는 죄를 지어 추방 이상의 형을 언도받은 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과 토지 등을 압수하는 추가 형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에도 시대 초기 요도야라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유명한 거상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오카모토라는 성을 쓰는 사무라이 가문이었습니다만 오다 노부나가로부터 공격받으며 가문이 몰락, 야마토로 도주해 생활하다가 히데요시의 천하가 시작된 이후 오사카로 이주해 정착한 케이스였습니다. 사무라이를 버리고 상인으로 변신한 오카모토는 오사카에서 요도야 다츠거로 조완이라는 이름으로 목재상을 시작했고 오사카성 축조, 히데요시 가신단 저택 신축공사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면서 부를 쌓아 올리기 시작합니다. 요도강 제방 축조 공사를 수주하면서부터는 오사카를 대표하는 거상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고 도요토미 가문의 계승자인 히데요리와 도쿠가와 이에야스 사이에서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자 도요토미 시대가 끝났음을 짐작한 조아는 도쿠가와에게 협력하기 시작합니다. 오사카 겨울 전투 당시 자우스야마의 이에야스 본진 구축에 필요한 목재를 공급하며 이에야스와 친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사카 성에는 수만 명의 낭인을 고용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이 축적되어 있었기 때문에 당장의 비즈니스 찬스만 놓고 본다면 도요토미에게 협력하는 편이 더 좋았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시대상을 보면 전국시대가 종착점을 향해 가면서 사무라이의 역할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많은 수의 사무라이가 무사계급을 버리고 상인 또는 농민의 길을 택하다 보니 에도시대 초기 큰 성공을 거둔 상인들 중에서는 상인으로서의 비즈니스 감각뿐만 아니라 사무라이로서의 정세 판단 능력까지 겸비한 인물들이 많았던 것이죠. 결국 오사카 여름 전투를 기점으로 도요토미 가문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이 전투의 여파로 오사카성 인근에는 전사자의 사체가 산재해 있었는데요. 조아는 이에야스와의 인맥을 활용, 시체 처리 사업권을 따내면서 시체로부터 수거한 갑주, 각종 도검류, 마구류 등을 정리해 판매함으로써 엄청난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도쿠가와의 세상이 된 후 요도야 다츠고로 조아는 오사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상인으로 등극했고 이에야스와의 친분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 영역을 개척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은 쌀 품질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도매상의 양심에 따라 쌀 품질에 따른 가격이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조아는 이러한 기준을 표준화해 쌀 거래 환율을 정할 수 있는 특권을 확보함으로써 쌀 선물 거래의 초석을 다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계 최초의 선물 거래 시장이 오사카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요도야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 전국의 쌀 거래를 손에 쥐게 된 조안이 막대한 부를 쌓아 올렸음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이 부를 기반으로 조아는 오사카 나카노시마 개발에 나서게 되는데요. 지금의 나카노시마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신문사, 대기업 등의 고층 빌딩이 즐비하게 들어서 있지만 조안이 개발에 나서기 전만 하더라도 모래 위에 갈대밭만 무성했던 쓸모없는 섬이었습니다. 번영된 오사카 나카노시마의 모습 역시 에도시대 초기 요도야 조안의 개발 투자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모노가타리. 초대 요도야 조안이 쌓아 올린 엄청난 부는 이대 요도야 겐토에게 계승, 발전됩니다. 에도시대 초기 오사카에서 거래되고 있던 쌀이 약 200만 석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 일본 전역 쌀 생산량의 10% 정도에 해당되는 규모입니다. 오사카에서 거래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 거래가 요도야에 의해 독점되고 있었던 것이죠. 요도야는 쌀 수확량을 담보로 다이묘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업을 시작했는데요. 특히 서쪽 지방 다이묘들 중 요도야의 돈을 쓰지 않는 다이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많은 다이묘들이 요도야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오사카 요도야 사부로 우에몬 밀서라는 당시 자료에는 요도야가 다이묘들에게 대출해준 돈이 은 1억 관에 달하는 것으로 적혀 있다고 하는데요. 금 1량을 13만 엔 정도로 가정하면 은 1억 관은 우리 돈으로 2167조 원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21년 대한민국 1년 예산이 558조 원이었고 일본의 2021년 회계연도 예산이 1122조 원 규모이니 대한민국 1년 예산의 4배, 일본 1년 예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을 요도야라는 오사카의 상인이 대출해주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만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이기 때문에 은 1억 관에 대해서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고 실제 상당 액수가 과장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일본 전역에서 30개가 넘는 번이 요도야로부터 돈을 빌리고 있었으며 특히 서쪽 다이묘들 중 요도야에서 돈을 빌리지 않은 다이묘가 없다고 하는 내용 정도만 보더라도 대출 액수가 보통 규모가 아닌 것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모노가타리. 요도야가 4대째에 이르게 되자 경제 규모만 놓고 보면 카가 100만석의 마에다 가문도 요도야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배계층의 최상위 계층인 다이묘들보다 금전적인 영향력이 높다는 것은 상인에게 있어서 기뻐할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한들 피지배층인 상인에 불과했기 때문에 지배층의 심기를 건드리는 행동은 피해야만 했습니다. 오사카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던 요도야 가문의 4대 당주 요도야 주토는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핵심 간부 중 한 명인 마키타 니에몬을 독립시켜 니에몬의 고향인 도토리현 구라요시의 가게를 출점하도록 허가합니다. 도쿠가와 막부로부터 보이지 않는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기에 만약을 대비한 움직임으로도 볼 수 있겠죠. 고향인 구라요시에 새로 가게를 출점한 마키타 니에몬은 요도야의 쌀 거래업을 이어받아 장사를 시작했으며 농기구 제작 판매업까지 겸하면서 1895년 8대째까지 사업을 이어갑니다. 요도야 핵심 간부인 만토 출신이니 실력은 출중했겠죠. 마키타 가문 역시 상당한 부를 축적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모노가타리. 4대째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 위기의식을 느낀 요도야. 결국 5대째인 요도야 고토 대에 이르러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요도야로부터 막대한 돈을 빌린 번들의 담당 사무라이들이 요도야 직원들에게 머리를 숙이며 눈치를 보는 일이 반복되면서 요도야에 대한 악감정이 쌓여갈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재정 압박이 심해진 5대 쇼군 도쿠가와 쯔나요시는 1704년 화려한 생활을 영위하는 서민들을 단속하기 위한 검양령을 포고하는데요. 이 검양령의 주요 타겟 중 하나가 다름 아닌 오사카의 요도야였습니다. 검양령에도 불구하고 일본 전역의 어떠한 다이묘보다
화려한 저택 안에 살면서 황금 권력에 취해 살고 있던 요도야 고토에게 1705년 결국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집니다. 검양령을 위반한 죄로 요도야 고토는 오사카에서 추방당했고 사무라이의 영지몰수와 비견될 수 있는 상인의 재산몰수, 즉 개쇼 처분을 받게 된 것이죠. 이 당시 막부가 몰수한 현금 자산만 한화로 1조 6천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일본 전국 번에서 1년간 거두어들일 수 있는 실질 소득의 약 16%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도야라는 하나의 상인 가문에서 빼앗은 것이죠. 도쿠가와 막부 재정이 윤택해졌음은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요도야로부터 돈을 빌려 쓰고 있던 30개가 넘는 번들 또한 요도야가 증발함에 따라 채무관계에서 자유로워지는 혜택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에도시대 초기에 번성했던 많은 상인들이 개쇼 처분을 통해 사라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에도시대를 이야기할 때 부와 권력이 분리된 사회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도를 넘은 것으로 지적당한 상인들이 지배층에 의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고 마는 장면을 보면 권력이 언제든 부를 빼앗을 수 있는 보통의 근세 사회이기도 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불 10년이라고 합니다만 돈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단계로 결국 권력을 탐미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투영해 볼 수 있었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이야기는 1989년 도쿠마 문고에서 발행된 일본의 3대 상인이라는 책과 물리학자이자 오사카 대학교 명예교수이신 하세가와 아키라 선생님의 기고문, 나의 독백, 메이지 유신을 성공시킨 보이지 않는 힘, 오사카 거상과 교토의 공가 이야기를 참고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